어릴 적 나를 보호한 큰 산 같은 아빠. 어느새 아빠는 나이가 들고 이제 내가 아빠의 보호자가 되어 마지막까지 소중하게 쌓은 아빠와 딸의 추억. 우리 딸 덕에 그늘막에 행복했다. 수치가 전하는 아버지와의 특별한 마지막 이야기. 작년에 갑작스레 돌아가신 수지의 아버지. 우연히 발견한 아빠의 수첩. 수첩에 적혀있던 유언. 돌아가신 후 아빠 짐을 정리하는데 6년 동안 6개의 수첩을 쓰신 아빠. 매해 1월마다 맨 앞장에 적어놓으신 유언. 늘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던 아버지. 엄마가 그리우셨던 걸까? 모든 유언이 거의 같았던 내용. 아빠의 유언대로 치른 장례식. 휴대폰에 저장해둔 아빠의 유언. 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이젠 가야지. 그만 가야 해. 수지, 연명 치료는 하지 마라. 내가 죽으면 입던 옷 아무거나 입고 가고 싶다. 그리고 꽃 같은 건 하지 마라. 관은 제일 싼 것으로 해라. 늙음하게 너무나 행복했다.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다.